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경코리아마켓 채널이 경제 채널인데 종종 이 게스트분들도 나오시고 기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는 보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주 쉽게 제가 딸이 한명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중학교 1학년 우리 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총이 한 3천 뭐 500조 뭐 이렇잖아요. 이익도 뭐 엄청나죠. 뭐 130조, 160조 뭐이 정도 수준으로 나는데 그러면 PER은 한 25배 정도로 봐요. 현재는 금리랑 비교했을 때뭐 비싸진 않고 뭐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주식 용어 중에 딱 하나만 알라고 한다면 PER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ER은 이익분의 시가총액.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회사 가치예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100억이야. 근데 이 회사 이익은 1년에 10억씩 나와. 그러면 PER은 10배가 됩니다. 요거 이해 되나요? GLPD? 요새부터 좀 복잡해지나?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쉽게 얘기할게. 떡볶이집으로 합시다, 그냥. 떡볶이집. 내돈 1억 갖고 창업했어, 떡볶이를. 그 여기서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이 났어. 그리고 떡볶이집의 가치는 1억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부동산에 내놓으면 1억에 누가 사간대. 이거에 대한 PER은 10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나요? 좀 쉽죠? 이제 좀 낫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아, 저 사장님 1억이 있는데 떡볶이집 하고 싶어요. 1억이면 이 떡볶이 1천만 원짜리 이익 나는 떡볶이집 할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것이고 이거 2억에 사셔야 돼요. 이 떡볶이집. 이러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PER은? 20배가 되죠. 20배에 사야 된다고 하면은 좀 비싸지. 두배더 비싸게 주고 사라는 거니까. 아, 저는 인수 안 할래요. 그 떡볶이집.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반대로 이익이 1천만 원이 나는데 5천만 원에 내가 살수 있다 하면은 PER은 5배예요. 그럼 살래요, 안 살래요? 싸니까 사야지. 주식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딱 드는 생각이 드는 게 PER이 낮으면 싼 거니까 무조건 좋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PER이 10배야. B는 5배야. 그럼 주식을 내가 살때 PER 따져보니까 여기 10배고 여기 5배니까 난 이거 사야지. B. 그래서 buy. 매수했어. 그러면 잘 샀네라고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 왜 그렇지 않으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핫한 코스닥 1등 에코프로비에. 여기 PER이 35배더라고.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이에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4,300억인데 얘네 시가총액은 15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15조를 4,300으로 나누면 35배가 나오거든요. 그 PER이 35배라는 거는 코스피 평균 10배 대비 3.5배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주식을?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예상이 4,300억인데 작년에 수익이 2,000억대가 났어요. 두 배가 난 거야, 두 배가. 그 전에는 그럼 어땠냐? 1,000억 났어. 2021년에. 그러면 매년 지금 두 배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 추이대로 또 성장하면 8,600억이 되겠죠? 이 추세대로 1년 더 가. 그럼 1.6조가 이익이 난다고 쳐. 2년 뒤에. 그러면 지금 15조라고 그랬으니까 15조를 1.6조로 나누면 1.5조라고 칠게요, 그냥. 그럼 쉽게 하면 PER 10배가 되는 거죠. 2년 뒤에.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야. 아, 이거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비싸도 산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은 성장성이다. 미래에 많이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은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비싸게 거래하고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성장을 아예 못할 것 같은 기업은 PER을 낮게,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아울렛에서 할인해서 팔듯이 그렇게 그냥 싸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심화 편인데 PER의 역수. 이걸 뭐냐면 기대수익. PER 10배짜리인 회사라고 칠게요. 10분의 1이죠? 그러면 기대수익은 10%인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당연히. 퍼센트니까. PER이 높아질수록 기대수익은 낮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식 투자를 할때 지금 코스피 평균이 10배야.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 전체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의 기대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 주식의 대체제라고 할수 있는 게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자를 주죠. 근데 지금 보통 국채 수익률 3년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3년물 3.3%거든요, 지금 금리가. 그러면 내가 1억을 갖고 국채 3.3% 금리를 주는 것에 투자를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3.3% 먹고 빠질 수 있어. 그냥 무위험으로 거의 리스크가 없이. 근데 주식은 리스크가 10%의 수익률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조금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기업 실적이 반토막이 나서
PR이 20배가 됐다. 그러면 PR의 역수, 그러니까 20분의 1, 이것은 5%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3년물 국고채 금리와 차이가 1.7%밖에 안 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위험을 안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걱정도 없는 국채에 투자해서 3.3% 먹을 것인가. 야, 1.7% 차이는 그냥 난 국채 살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R의 역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금리가 어떻게 됐죠? 금리가 계속 올라서 예를 들면 3년물의 국고채 금리가 6%를 넘어갔다. 그러면 코스피에 누가 투자하겠어? 확정적으로 6% 주는 거에 그냥 투자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자금이, 시중 자금이 채권으로 막 쏠리겠지. 그럼 주식은 어떻게 돼? 주식은 막 빠지고 주가는 막 떨어지고 채권은 더 비싸지고. 그래서 요 PER의 역수라는 개념을 계속 주식 투자자들은 보고 있어요. 채권이 유리한지 주식이 유리한지. 버핏 회장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최근에 애플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예. 과거에 애플 주식을 팔았던 것을 나는 후회한다. ROE를 알아야 돼요. 떡볶이집 얘기로 할게요. 떡볶이 1억짜리 장사를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여기 1억에 플러스 대출을 1억을 받았어.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 1억. 대출 1억. 총 2억이에요. 근데 떡볶이집은 1,000만 원 연간 이익이 나요. 이렇게 났어. 그러면 내 돈 1억 넣어서 1,000만 원을 버니까 연간 이 ROE는 1억을 1,000만 원 나눈 100 하니까 그러면 10%. 이게 ROE거든요. 내 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 라는 개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떡볶이집을 하든 커다란 삼성전자를 운영하든 간에 내 돈이 있고 남의 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내 돈만 생각하는, 내 돈만. 회사로 이제 확장을 해보면 주주들의 돈이 되겠지. 전주들의 돈으로 내가 얼마를 버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ROE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이걸로 아까 떡볶이집 했을 때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근데 편의점에서 와갖고 야, 네 돈 1억 있으면 네 돈 1억에 본사에서 2억 더 더해줄게. 본사 지원금으로. 그럼 총 3억으로 편의점을 창업하면 연간 2,000만 원 벌 수 있어 라고 꼬드겼다고 쳐봐요. 그럼 어차피 내 돈 1억은 변함이 없어. 떡볶이집 할 때도 편의점 할 때도 1억이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편의점 해야지. 2억을 보태주는 거는 내 돈이 아니잖아. 네, 본사에서 보태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ROE는 얼마로 올라가? 내 돈 1억에 2천만 원 버니까 20%. 여기서 이 중요한 건 ROE는 내 돈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대출을 얼마를 받던 남이 얼마를 도와줬던 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로 이제 이전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주의 돈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는지 사업을, 그걸 나타내는 게 ROE거든요. 이 ROE를 가장 중시적인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투자를 할 때 ROE를 굉장히 중시 여겨서 현재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최대 포트폴리오, 최대 투자처는 애플이거든요. 애플의 포트의 48%를 갖고 있더라고. 버크셔 해서웨이 보유 주식의 48%가 애플이야. 애플의 2022년 ROE가 얼마인 줄 아세요? 163%였어. 1억 넣으면 1.6억이 나와. 미쳤지 회사가. 이런 회사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의 돈은 여기는 계산 안 한 거예요. 애플은 돈을 많이 버는데 회사채를 엄청 발행하거든.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갖다가 많이 써. 왜 남의 돈을 갖다 많이 쓸까?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공장을 지어서 애플의 뭐 맥북을 만들건 아이폰을 만들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내 돈으로 투자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돈 번 걸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얘네는? 그 받은 돈으로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 그게 최고의 투자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태워버려. 소각.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까 ROE라고 했을 때 이 E가 equity, 주식이랬잖아요. 주식을 태워버려.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 ROE가 더 올라가. Return은 그대로인데 equity가 작아지니까 ROE는 더 올라가. 그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애플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주식을 많이 사는 거예요. 찰리 망거 부회장은 경쟁이 심해져서 투자 기회가 줄었다. 가치 투자로 예전만큼 돈을 벌 수 없다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로 점점 돈 벌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거를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고요. 네. 모멘텀 투자라고 쉽진 않잖아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크게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워렌 버핏. 모멘텀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에세. 가치 투자는 뭐냐? 다 따지는 거예요. PER, 뭐 ROE, 뭐 지표는 되게 많은데
이런 걸 등등등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가치 투자자들은. 과거 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처음에 설립한 사람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그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활동을 했던 1900년대 초반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 뭐 ROE인지 PER인지 뭔지 모르겠고, 야, 금광이 발견됐대 하면 막 주식이 엄청 오르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여기 말도 안 되게 주식 투자들을 하고 있네. 누구 친구가 추천하면서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 따져보자, 숫자로.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을 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A라는 회사에 현금이 100억이 있어.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억이야. 현금 100억이 있는데 공장이 있을 거야, 공장. 공장 가치도 100억이야. 당장 이거 청산해서 팔아버리면 200억이 남는데 회사의 가치는 100억이야. 그럼 이거 그냥 회사 사버려야지, 그죠? 근데 회사를 다 살 수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장부를 떠들어봤더니 어디 뉴욕 한복판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가치가 뭐 한 500억 되는데 회사의 시가총액은 50억도 안 해. 그럼 그냥 무조건 갖고만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 알게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 시대는 그랬어, 그 시대는. 한국도 IMF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사모펀드들이라든지 이런 투자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PER 한 배, 두 배짜리 회사를 찾아내서 그냥 막 샀어, 주식을. 근데 이런 가치투자, 요 가치투자가 이제 점점 발달되면서 어떻게 됐냐? 되게 어려워졌어, 가치투자가. 이런 지표들이 막 수백 개가 지금 발견이 돼서 그것들을 다 따져보고 다 하다 보니 너무 보는 눈들도 많고 너무 다들 똑똑해져갖고 이 가치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심지어 워렌 버핏조차도 이번에 연례 주주총회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주식으로 돈 벌기 너무 힘들다. 아, 그러면 모멘텀은 뭐냐? 한마디로 비싼 회사 주식 사는 거예요. PER로 치면 비싼 것만 사는 거야. 30배, 40배, 50배, 테슬라, 뭐 배터리, AI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걸 모멘텀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성장주 투자, 그로스 투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죠. 최근에는 AI가 있겠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GPU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가 엔비디아거든요. 이 엔비디아의 PER은 170배예요. 테슬라 아까 54배라고 그랬죠. 배터리 주식 에코프로비엠 35배잖아. 35배 비싼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MS 여기도 한 50배 될 겁니다. 주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다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 주식을 사는 걸 성장주 투자 아니면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방산도 있네.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이거 뭐 전투기 엄청 필요하겠네. 뭐 이런 거잖아. 그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다 바꾼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 테슬라가 자동차 업종에서 시가총액 1등인데 이 테슬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면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GM, 포드 등등등 2등에서 8등까지 다 더한 것보다도 테슬라가 더 많아요. 시가총액 가치가. 참고로 현대차의 PER 5배. 요즘 좀 올랐거든. 올라서 5배. 테슬라는 50배. 10배 차이 나죠. 테슬라의 성장성을 10배 더 봐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이런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게 모멘텀 투자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모멘텀 투자를 합니다. 성장 스토리 너무 멋있잖아. 이 스토리를 들으면 열광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PER 뭐 이런 거 뭐 100배 따위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100배짜리 투자하신다면 기대 수익률 1%인 거야, 주식 기대 수익률. 이거 생각하고 투자해야 돼. PER 100배짜리라는 거는 성장성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거야. 과거에 이제 99년도에 IT 버블이 있었고 2008년도 때 리먼 사태 때도 막 무너졌죠. 역사적으로 늘 버블이 쌓이고 그 버블을 형성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모멘텀 기업들이었어요. 난 주식으로 엄청 벌고 싶어 하면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만큼 무너질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